윤한기 씨가 서울의 인사동을 찾았습니다.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오, 아, 지아버마가 왜 이렇게 닮았습니까? 미팔군 무대에서 함께 공연했던 옛 동료들. 왕년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. 정말? 옛날에 그 함께 같이 음악하고 같이 우리가 활동하던 아, 이제 우리 그 이 친구들 이제 우리 후배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임을 이제 갖게 된 거죠.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. 예, 그 뜨거운 안녕에 우리 잔일이. 안녕하세요. 네. 야, 정말 오랜만입니다. 여전히 스타일 멋지신데요. 현대 음악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우리 장우, 가수 장우 선생님. 대한민국 1세대 재즈 가수 장우, 70년대 코코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셨죠. 이런 대한민국 가요계 거장들 사이에서도 가수 윤한기는 언제나 톱스타입니다.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야. 최고의 가수고 히트라는 게 굉장히 연타를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 히트하고 윤한기, 윤복희 형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. 괜찮았어. 이 사람 말마다 괜찮았어가 아니라 Very famous singer in Korea. Number one. Okay? 늦게 도착한 마지막 회원은 안녕하세요의 주인공 가수 장미화 씨. 최초의 1호 한국 그룹 사운드 1호의 그때 팀 이름이 뭐였냐? 레이디벌드. 레이디벌드의 리드 싱어였었고 노래와 드럼 연주까지 했던 우리나라 1세대 걸그룹이었다니 와우 놀라운데요. 근데 이제 우리 장미화 씨도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가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진짜 그 뭐 최고의 그 이 그 이 원로지 뭐 진짜 요즘 그 그 원로 원로지 원로 요즘은 오빠 원로는 요즘 90부터야 맞아 90 근데 여기 오면 오빠라고 해. 아 내가 지금 막내 다른 데 가게 되면 오빠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여기 오면 막내야. 여기 오면 어디 되면 이제 여기 오면 막내야. 그치 오빠. 이게 보면은 아 우리 다 세월이 좀 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과 생각은 그때 오빠들의 그 모습 그때 플레이하던 그 장면 이런 것들이 모이면 그 시절로 돌아가니까 재밌어요.